왜냐면 댓글 사건 때문에 막 기분 나빠. 나도 그게 내 취향이기도 하고. 잠깐만. 브라질. 브라질님? 네.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건가요? 아, 지금 저희 구독자님 만남을 위해서 인천 구월동으로. 아니, 구독자님이 이메일을 보내 오셨어요. 꼭 만나서 위스키랑 술을 같이 함께 먹고 싶다고.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얼굴 공개하기도 꺼려지고 아직 낯선 구독자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냥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이메일을 두 번 정도 주셔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천 구월동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분도 인천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설레면서도 긴장이 좀 되네요. 좋은 자리니까 즐겁게 맛있는 위스키를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녹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. 얼굴 안 나오기. 네. 그러세요. 아, 뭐? 안쪽에 제가 안쪽에 앉을게요. 아, 그거 진짜요? 아니요, 여기 좀 아세요. 아, 저는 사실 이게 낫잖아요. 그때 되게 잘생기셨어요. 아, 정식으로 바나트라고 합니다. 네. 저도 명함이 좀 길거든요. 하시라고 이거 낫다고. 아이고, 저희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 주신 술이 듀어스 21이야. 아, 이건 저는 블랙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이게 여기 면서밖에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어? 잔 안 하자. 오. 역시 고수분. 아니, 저희는 잔 하나. 이걸 찍어요? 찍죠. 모든 과정을 다 찍죠. 이것 때문에 신경질. 이거 뭐야? 아, 진짜로요? 이거 쓰러지지 않는. 아, 너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구나. 바다에서 만든 잔이잖아요. 아, 아, 그랬구나.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뭐 아니, 저희 또 구독자님과의 만남이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망설이게 되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. 저희도 왜 했어요? 아니, 왜냐면 낯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저희 특히나 저는 익숙치 않아요. 네, 그래서 얼굴 공개도 안 하고 그런.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세요?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. 어떻게 좀 저희가 또 따로 하나요? 네, 하세요. 아, 저는 안 해요. 아, 하세요. 언박싱. 올트모 먹고 싶은데. 올트모. 아, 올트모. 이런 거 사왔더라고요. 이거는 부탁하신 거예요, 지인분한테? 제가 저기 뭐야, 올트모랑 뭐지? 라클라였나? 그거 네. 했는데 다 없대요. 아, 요즘 너무 그 잘 나가가지고 다들. 네, 네. 좋아하는 술. 올트모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올트모 뭐? 저 18년. 아. 원래 15년 넘어가는 술 별로 안 좋아해요. 오프통이기 때문에. 아, 네. 사람마다 입맛이 그쵸 그쵸 다르죠.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. 아, 저희는 사실 뭐 고숙성을 많이 먹어가지고. 건설업 쪽에 계시다. 네. 오늘도 일하고 온 거예요. 아니, 오늘도 일하고 온 거예요. 인사 왔는데. 다 드셔도 되고요. 저희는 네. 원래 많이 안 먹어도 네. 되요. 그냥 이제 이런 자리에는 시음 위주로만 찍고요. 그 다음에는 사실 소주 먹어요. 왜요? 좀 친구랑 이거 다 마셔버리는데. 아,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두고 먹는 거가 좀 되게 편해요. 이 친구는 좀 빨리 먹는 걸 하고 가면 또 거의 다 먹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약간 뭐 진열 많이 해놓으시는 스타일이 그런 거 바로 그냥 차에 저런 박스에 담아가지고 듀어스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술로 뭐 유명하잖아. 그래서 입맛에 안 맞더라고. 아, 부드러운 거 자체는 좋은데 별로. 원래 좀 타격감 있는 걸 선호하시나요? 그거는 아닌데요. 맛은 별로예요. 그러니까 제가 블렌드 자체를 블렌드나 이름 써있는 것만 가지고도 싫어해요. 아, 더 확고하시는 그 취향이 있으시구나.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접대를 하잖아요. 네. 블렌딩된 술을 마시잖아요. 허니워커나 발렌타인. 그때 이제 나는 술 마시기로 죽겠는데. 아, 그거 느낌 뭔지 아세요? 아시잖아요. 앞에 앉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이랑 이제 술 마시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접대 가서 뭐가 맛있겠어요, 여기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싫어서 그 기억, 그 블렌디드 향들에 대한 기억을 네, 가져오시고. 그러니까 블렌드 자체가 싫은 거예요. 아, 다른 유튜버 얘기해보세요. 아, 그럼요. 저희 걸 보면서 바나트님 거는 사람이 막 올라가는 게 안 보이는데. 사람 올라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. 아, 이게 짜증나더라고요. 아, 저희한테 너무 창피하겠는데. 아, 집사람이 감사합니다. 어디 가냐 그러길래 며칠 있다 보여줄게. 또 따라 한번 해볼까? 형이 이쁘네. 저희는 이거 2만원에 그 안테로 팔던데 이거는 11만원밖에 안 하더라고. 근데 이게 뭐 더블더블이라고 특별탄으로 그렇게 블렌딩을 해서 나온 술이라고 하는데 좋다. 알겠습니다. 향이 그래 부드럽고 향기롭다 되게. 아니, 뭐, 아니 먼저 드라. 후셔츠 이쪽으로.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하냐 근데 이거? 미신선 됐으니까 많이 따는 브라질. 아니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해? 감사합니다. 내 색깔이 진짜 진하네. 내추럴인가?
다 스몰 배치야. 다 스몰 배치. 마케팅. 여기 블렌디드 하시는 마스터분이 여자라고 세계에서 여자 블렌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확실히 여성스러운 이유가 뭐 거기서 또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. 한번 맡아볼까? 향 좋은데? 약간 쉐리향이 나네요. 아 맞네, 이게 올롤로스. 이게 피니쉬를 올롤로스 쉐리케스크에서 했다고. 체킹을 하고 대충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. 전문적이진 않더라도. 네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이건 블렌디드라고 보기가 좀 힘든데? 맛있는데요? 근데 거의 쉐리 캐스크 싱글몰트 위스키인데 좀 더 부드러운 마일드한 버전 느낌? 난 스모키함도 있고. 스모키함도 있네. 솔직하게 얘기해주셔도. 맞아요. 저희 뭐. 저희는 그게 재밌어요. 아직은 별로. 열릴 수 있으니까. 근데 맛은 되게. 되게 저희는 좀... 개인적으로 진짜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피트는 저 되게 좋아요. 아, 좋아하세요? 이상도 좋아요. 근데 지금도 테니스카는 있어요. 차에. 네. 근데 아들이 좋아해서. 아드님도 위스키를 먹어요? 그죠. 나이가 혹시요? 25살. 아, 그 20대 때 아버님 덕분에 그래도 아드님이 환한다. 위스키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, 그지? 20대 아버지가 정말 까 그러니까. 근데 이거는 뭐, 눈도 즐겁고, 되게 입도 즐거운. 너무 진한 거 아니야? 거의 알라키 수준 아니야? 알라키, 알라키. 어떻게 하다가 근데 저희 채널 이렇게 처음에 본 게요? 네네. 아 처음에 본 게 제가 12분 거 기억나시죠? 네. 그 잔 그 사건 있었더라고요. 네.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지문 남기는 게 싫거든요. 이건 제 생각이에요, 제 생각. 네.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럴 수 있어요, 진짜. 네. 손 꺼면서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 시비를 거는 거야. 그 혹시 다른 때는 댓글이나 이렇게 참여를 다른 쪽도 해요. 한산할 MJ님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분 입맛이 저랑 맞아요. 주정뱅이님하고 바라트님하고. 저희 거는 사실 전문적이지도 않고 선생님 먹는 것보다 되게 좀 엔트리급만 먹는데 왜 굳이 저도 기본만 먹어요. 저희한테는 너무 뭐가 준 거예요. 준 거라. 사회적인 지위가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. 그 정도는 저희 거다는. 그래도 편안하게 보셨으면 다행이지. 아니면 구독 취소하셨거나. 왜냐면 댓글 사건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셨을 수도 있는데. 맞아요. 저도 괜찮았어요. 그게 트러블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. 저도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. 나도 그게 내 취향이듯이 그 사람도 자기 취향이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또 인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. 근데 사실 그게 미안해서 한 잔을 사고 싶었어요. 그게 2차적이었고 같이 스승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. 저 아트에 바라다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트에 바라다. 아니, 바나트님이 한 잔. 먹기 편한 술이 위스키 아니에요? 머리 안 아파서 좋아요. 근데 탄스커 이게 있더라고요. 있길래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샀어요. 잔 때문에. 어차피 이 잔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잔은 살만하네요. 살만해요. 진짜. 살만해요. 10만원. 오히려 지금은 이거보다 이걸로 마시거나 물방울 사야죠. 물론 마시죠. 느낌이 좀 다르죠.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잔은. 그렇죠. 그죠. 잔 때문에 위스키 살 때가 제일 고민이 많이 돼요. 맞아요. 그대로 와일드 업이 하면서 그거 보고 되게 의견 들었는데. 알코올이 안 들어가요. 알코올 들어가면 헐크호거나 깨우지 말아주세요.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. 전 그걸 보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재밌겠다. 그거 넘어가야 됐어. 하지마. 하지마. 그때 부산 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호텔을 가고 싶더라고요. 아 저도요. 이 친구 못 가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근데 거기서 일본 술 얘기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맛있게 얘기를 하길래 일본 술 사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일본 형님이랑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. 걔가 또 걔한테도 물어봐. 야 너 한국 안 좋을 거냐? 선물하려고. 그 상종이 사실 일본에서도 되게 지금 원액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힘들다고. 근데 물론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사겠지만 하바나 마셔서 왜 이렇게 싼 걸 이렇게 비싸겠지? 그 생각밖에 안 나요. 딱 그 생각이었어요. 근데 와이사키나 그런 거는 마시면서 정말 맛있다. 어우 가끔 너무 좋아. 이거 안 비싸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참말로는 야 이거 2만원 뭐 사겠어 하지 마시겠는데 딱 그 생각군. 저번에 좋아하시는구나. 많이 좋아요. 블렌디드 그 명칭 때문에 그런 맛이라고. 특히 좋아하시는 블렌디드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여기 같은 경우 사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소니워크 더블 블랙 있잖아요. 잔 세트 선물로 갖다 드렸어요. 사장님이 되게 맛있게 챙겨주시니까 명절에 한 100만원씩 사거든요. 차에 넣어가지고 다녀요.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. 네. 맞아요. 행사 때 사야지. 진짜 이게 너무 아까워요. 총알을 모아놨다가 딱 그때 써야 되는데. 탈리스코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? 갑자기 7만원 빠져. 맞아요. 아, 안 사다가 이번에 부천에 트레이더스 가니까 5만 얼마에 팔더라. 5만 3천원인가 팔더라. 여기 조건이 뭐냐면은 트레이너 때 술 줘야 돼. 그래서 이거를 풀이에요 지금. 아니 아빠 까놨어 그거. 한 죽을 거야 그래서. 이런 거. 아 이런 거 그런 거.
알라키처럼 그 끝맛에 타이어 쓴맛, 타이어 냄새라든지 가죽 쓴맛, 고무 탄 이런 건 안 해요. 오래 숙성했나? 우리 오래 숙성하면 그런 냄새가 나요. 저는 대만 위스키에서 그 냄새가 나서 싫어요. 이것도 그래서 싫어요. 그래서 15년 이하로 드시는 고숙성하면 이제 그런 게 좀 맞아 맞아. 콩나무 냄새. 아,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핫라인이 거의 15년이에요. 몰트모만큼은 입맛을 맞더라고. 그게 가격이 어떻게 했지? 한 30만 원? 18년은 16만 원 했었을 거예요. 면세. 네, 면세. 네. 안재희님도 몰트모라인을 다 칭찬했어요. 저도 그분 걸 보고 했어요. 그분 걸 보고 샀는데 아 입맛에 너무 맞는 거. 18년이. 그러니까 그게 제 그냥 기준 위스키라고 그러나 인생 위스키라고 그러나 그걸 바뀌었어요. 중문 가면은 있을지도 몰라요. 아니, 우리 맨날 가면 아무나와는 꼭 사야 된다는 그게 문제야. 올트모어를 빨리 사야 돼. 올트모어를 두 라인을 사와야 될까? 예전부터 내가 올트모어 노래를 불렀잖아 너한테. 그러니까 이번에 미스키로 전화한 거는 몇 개월 안 됐잖아. 저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저희 댓글 또 성이 달아주셔서 키로만 좋아하셨다고 저번에. 키로만은 키로만 저도 한번 먹어보시고. 키로만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했었다가 결국 못 썼어요 지금까지. 빨리 한번 찍어야 되는데. 그때 그분이 에어링을 7년인가 한 거를 주셨어요. 어우 너무 행복하다. 에어링 7년 그 힘들잖아요. 그쵸. 맞아. 네. 나도 따는 게 좀. 그러니까 그렇군요. 하는데 10년 목표를 한번 내가 달려봐. 아까 전에 영상 보니까 막 그렇게 싸놓고 네네네. 손님 굴비를 너무 좋아했어요. 아마 좀 또 하나 좀 또 꺼낼 수 있어. 잠깐만. 형님 괜찮습니다. 어? 새로 나왔잖아요. 어? 뭐였는데? 아무리 21년이라도 맞아. 사실 요 정도면 로얄 살루트 군이거든요. 되게 좋은 거죠. 나쁜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로얄 살루트 군인데 또 로얄 살루트랑 또 다른 느낌이야. 완전 달라. 근데 얘는 좀 여러 가지 맛보다는 완전히 좀 체리 쪽으로 완전 간 느낌? 자기 혼자 너무 간 느낌?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거야. 좀 고르숙해 느껴지지. 이게 블렌디드인데 내가 갑자기 너무 체리를 먹으니까 좀 당황스럽네. 그치. 사실 로얄 살루트나 뭐 발렌타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헤디하게 갈 수 있는 게 가스가 좋아서 그런 거야. 호불호가 이렇게 막 극명하게 다르지 않나. 이거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. 여자들은 진짜 좋아. 맞아. 아니 근데 또 이게 46도야. 46도인데 그러니까 부드럽다고만 느껴지진 않아. 아 나 부드럽다고만 느껴져. 그래? 난 그렇게만 느껴지진 않아서 49도인 줄 몰랐어요. 아 그러니까요. 부드럽게만 느껴진 거지. 몰랐어요. 향이 싫을 뿐이지. 그냥 소주 대신 마실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발렌타인처럼 소주 대신 마실 것 같아. 좀 아쉬운 거는 좀 뭐라 해야 되냐. 좀 로얄 살루트나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색깔이나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다른 맛들이 좀 느껴진다면 얘는 왜 이걸 먹어야 되지? 예를 들면 시그널몰트 이걸 먹어 이런 약간 고민이 좀 된다. 아, 맞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그 말은.